이제 악법 동향이 돼서 가정과 교회와 국가를 해체하는 것에 대해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우리 이상규 교수님께 잘 설명했습니다. 자유를 제한한 겁니다. 지금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다 보면 한계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유를 보장하라. 그러면 지금 코로나 전국에 많은 국민들은 지금 억압받는 것에 대해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소외된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도 교회는 오는 사람들은 교회에 나와서 사람들이 교류를 하니까 괜찮잖아요. 지금 일반 국민들은요, 이거 모이지를 못하게 하니까 미쳐요, 그냥. 우울증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신병 상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우리가 외쳐야 될 것은 뭐냐? 자유를 외쳐야 됩니다. 악법 동향의 모든 핵심은 자유를 제한하고 자유를 억제하는 거입니다. 지금 우리 기독교 문화연구소에서 매주 월요일날 모여서 각종 악법에 대해서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3,455건 중에 수많은 악법들이 있습니다. 별의별 악법이 다 있어요. 최근에 우리 이상민, 대전에 보면 이상민은 교회 눈치 안 봅니다. 완전히 자기 막무가내로 가요. 그런데 이 그 많은 악법들 중에 다 설명을 할 수 없고요. 특히 이 감염법 예방법, 이게 일명 교회 폐쇄법입니다. 우리 세계로 교회가 이것 때문에 폐쇄당했죠. 이 감염법 예방법, 작년에 이 교회발 코로나를 핑계대고 또 자기들 나름대로 통치 구조를 유리하기 위해서 이 감염법 예방법에 법원 올라오게 60건이 올라왔어요. 그 중에 네 번을 이제 개정을 시켰습니다. 작년 9월 29일 날 이게 개정이 되고 12월 30일부로 이게 통과가 되었습니다. 이게 통과가 돼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감염법 예방 때문에 벌금이 나오는 것도 정당화되고 악법도 법이다.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저 사람들이 경찰관에 놓고 공무원들이 나와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 감염법 예방법에 놓기 때문에. 교회를 폐쇄시키기도 할 말이 없어요. 실제 당해봤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이 교회 폐쇄법이라 그럴 때 우리나라 교회 목사님들 또 저게 가짜뉴스다. 일반 언론에서 그랬어요. 근데 실제 교회 폐쇄 당하고 나니까 이게 맞구나. 이제 이런 이야기 다 들어갔잖아요. 이 감염법 예방법은 정말 우리 교회를 폐쇄시키는 법이 지금 엄연하게 통과되어 있습니다. 지난 3월 9일 날 한 번 더 개정을 시켰습니다. 올해 3월 10일부터 지금 시행되고 있는데 제가 압축해서 네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요. 이 교회 운영을, 시설을 운영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폐쇄 명령권을 확대 처벌을 강화했습니다. 지금 있는 구청장도 이 교회를 폐쇄시킬 수가 있습니다. 왜? 코로나를 핑계로. 이 교회 시설 폐쇄 외에 2년 이하의 징역과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아니에요. 이제. 가중처벌권도 신설했습니다. 역학조사를 방해하다든지 격리 조치를 위반한다든지 교회에 관련된 사람들 같으면요, 2주간에 있는 코로나 확진되면 2주간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기록해라 그럽니다. 이 대전에서 실제 이랬던 사례입니다. 일반인들이 코로나 확진되면 어디 어디 갔습니까? 그러면 그만 해가지고 그냥 해가지고 넘어가요. 그런데 교회에 관련된 집사나 근사님, 특히 우리 목사님들 걸리면 2주 동안요 깨알같이 내가 어디에 갔던 거 다 적어내요. 근데 2주 동안 어떻게 다 기억합니까? 근데 하나가 누락됐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역학조사를 방해했다 그래서 1,000만 원 벌금물. 꼬치꼬치 대물었습니다. 그래서 한 교회 같은 경우에는 6,500만 원, 이거 한번 잘못했다고 6,500만 원 벌금을 물었어요. 그 작은 교회가 벌금을 물릴 수가 없으니까 다시 감옥 가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여기에 담당한 변호사, 우리 저영준 변호사가 담당했는데 정말 교회가 이렇게 피부받는 줄 몰랐다는 거예요. 이에 가중처벌권을 신설했습니다. 세 번째,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권을 신설했습니다. 지금 정부의 정책, 당시 우리 박근혜 정부 때 메르스 났을 때 38명의 사망자가 났습니다. 당시에 어떤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난리버거지를 쳤습니다. 지금 우리 사망자가 2,000명, 3,000명 가까이 넘어가고 그러되는데도 감안했어요. 국민을 상대로 국민을 잘못했다고 손해배상 청구권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정부가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경찰력을 대동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경찰을 동원하는 것은 그게 잠재적 범죄 집단이에요. 경찰이 여기 대기를 온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아니라 경찰이 들어오는 것은 이게 범죄 집단이 있다는 거예요. 왜? 공권력이기 때문에. 무기를 소지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경찰권이 들어온다고요? 말이 안 되는 논리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등비 차별 금지에 관련된 법안, 정말 이것이 곧 국회를 통과하려고 하고 있는데, 물론 이게 통과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교회가 연합되면 분명히 막으실 줄은 압니다만은 이게 돼서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힘들게 또 우리가 싸워야 되겠습니까? 학문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 이걸 지키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받은 지연, 우리의 자유를 지키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으로 칭하고 있습니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연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연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특권은 뭐냐? 자유입니다, 자유. 여러분, 갈라디아 5장 1절에 잘 나왔지 않습니까? 다시는 죄의 멍에를 치지 마라. 다시는 죄의 멍에를 치지 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싸워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을 지키게 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우리의 자녀를 파괴하고 윤리를 파괴하고 학교를 파괴합니다. 물론 당연히 교회를 파괴하는 거 있지만 이 부분은 제가 생략합니다. 평등차별법의 핵심 단어가 인권과 평등입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박사학위 논문을 인권담론 과정에 나타난 자기파괴적 현상 연구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권은 결국은 인간을 파괴시킨다는 사실입니다. 너무나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조만간에 이제 다음 달쯤에 나올 것 같은데 인권의 딜레마라는 책이 나옵니다. 인권과 평등, 이 시대에 분별할 수 있는 언어입니다. 핵심 단어입니다. 이걸 모르면 우리가 싸울 수가 없습니다. 국가보안법, 아까 우리 김성경 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국가보안법 이해하다 보면 당시 공안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거부반응이 일어나요. 내 자유가 뺏길 거라는 그 착각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국가보안법은 뭐냐? 우리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법입니다. 이 국가, 우리 자유대한민국과 북한 엄연하게 차이가 있잖아요. 이 자유대한민국을 허물기 위해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겠다는 겁니다. 국회의원들 80몇 명이 동의했더라고요. 자유대한민국, 우리 예배의 자유, 집회의 자유, 우리 자녀들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국가보안법을 지켜야 하는 겁니다. 예배의 자유를 해봐라. 예배는 생명이라고 하면서 정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더라고요. 온라인 예배는 제2의 종교개혁이다.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향해 대표를 쏘신 곳이다. 여러분, 이분이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모릅니다. 70만 명, 뭐 100만 명 이렇게 봤습니다. 잘잘법이라고, 뭐 제가 목사 이름은 안 되겠습니다. 비대민 예배가 제2의 종교개혁이라고요? 하나님께서 한국교회, 물론 물질주의, 만능주의, 건물주의, 황금 만능주의에 빠지는 그에 경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대민 예배가 경기역을 한 이것은 저는 아니라고 분명히 봅니다. 그리심산이냐 예루살렘산이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과 진리로 그 예배하는 그게 핵심이지 비대면 예배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가 진정하다고 생각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또 이분은 한 분 정말 유명한 교수님입니다. 우리나라 한국의 대형교회 정말 그 목사님의 같이 있는 교회입니다.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예배 횟수를 나누어서 교회의 절반 이상이 현장 예배에 참여했다. 이걸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일부 때 왜 지금 예배 제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산시켜서 오게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교인들을 속이는 겁니다. 정부의 통제에 순응하겠다는 겁니다. 왜 정부의 명령에 따라가는 겁니까? 정확하게 우리는 이건 당장 거주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거잖아요. 당신 일부 예배 오시오. 나는 이때 가서 예배 드리고 싶은데 당신 오지 마시오.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거거든요. 정부의 정책에 반응하고 순응하는 거. 이건 아닌 거죠. 국민들을 속이고 교인들을 속이고 정부를 속이는 이런 것을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는 사실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